필드의 귀공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만능 타입으로 천하무적 골든 콤비를 처음으로 완벽히 깨뜨린 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완성된 축구와 뛰어난 테크닉, 축구 센스 및 통솔력을 갖추고 팀을 진두지휘하며 지마사에게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게 한 천재, 축구 소년 미스 기준을 소개합니다. 치바사와의 첫 만남은 초등학교 전국대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게임의 흐름을 완벽히 파악하면서 선수 개개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술 지휘만으로도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립니다. 시작부터 미스기에게 쏠리는 난카치 수비수들을 나니 늘 연발하지만 다행히 정면으로 오는 공은 몸으로 어떻게든 막아내는 모리사키가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이어지는 사이드마스터 타키의 패스를 치바사가 슛으로 연결하려는 찰나 S스킬 인터셉트로 가볍게 따내는 미스기. 이어지는 에이스 간의 대결에서도 미스기가 약간의 우위를 보입니다. 간신히 걷어내는 치바사. 서로를 의식하며 전위를 불태웁니다. 미사키마저 봉쇄해버리며 수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치바사를 기다리며 농락하는 순간 치바사의 차징으로 심장에 부딪히며 심장병을 알게 된 치바사의 플레이가 점점 둔해집니다. 심장병에 지지 않겠다는 미스기. 단번에 난카츠 수비수들을 드리블로 돌파하며 탭핑 발리슛으로 선제골에 성공합니다. 선제골을 넣은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치바사를 집중마크하는 전술을 운영합니다. 미사키와 치바사의 황금 콤비를 S패스컷으로 간단히 막아내는 미스기. 하지만 주인공 버프를 이용하여 오버헤드킥으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미스기준은 또 전술을 펼쳐냅니다. 캡틴 치바사 30년 역사 중에 가장 축구다운 전술이 나옵니다. 바로 옵사이드 트랩. 미사키의 롱패스를 이어받은 치바사가 골을 성공하지만 선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로베르토도 놀라 땀을 흘릴 정도의 전술을 수행하는 미스기. 초딩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옵사이드에 걸려듭니다. 거기에 더해 미스기는 초딩 치바사의 전매특허 오버헤드킥을 똑같이 따라하며 골을 만들어냅니다. 한수 위에 테크닉을 선보이는 미스기, 과연 필드의 귀공자답습니다. 전반을 마치고 캡틴 치바사 최고의 명장면이 나옵니다. 치바사에게 심장병을 알려주며 져달라고 부탁했던 매니저의 싸다귀를 날리는 미스기. 미소년에게 이런 상남자의 향기가. 후반 전부터 치바사는 전위를 상실합니다. 그런 치바사에게 실망을 느낀 미스기는 인정사정 없이 플레이를 펼치며 3대1로 승기를 잡습니다. 미스기에겐 이길 수 없다며 무릎을 꿇는 치바사. 이때 치바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나타나는 와카바야시. 와카바야시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승에서만 출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치바사는 미스기와의 대결에서 흘러나온 볼을 헤딩으로 연결합니다.
翼、勝った。まだだ。何？これはうまい。翼くん倒れながらもヒールでボールを。キーパー取れない。하지만골대를맞고스코어는그대로3대1オフサイドラインについていくんだ。이어서승부를망쳐놓으려는우라베의패스를막아서는미사키바로옵사이드트랩을파괴하기위해동료의패스를막아선것이죠간말에차로옵사이드트랩에서벗어난츠바사에게패스를하는미사키에이스답게발리슛으로골을만들어냅니다3대2決まった츠바사君옥사이드트랩을破り見事なダイレクトジャンピングボレーやった！비도오고체력이급격히떨어진미쓰기움직임이둔해진상태에서도태클을피해갑니다하지만힘껏싸우는츠바사에게볼을빼앗기고이어서빗속에서슬라이딩슛으로골을빼앗깁니다3대3드디어진행되는미쓰기의심장병버프버프1단계초인적인활동으로드리블로뚫고나갑니다드리블을못できる점프리더리노르이거미쓰기캡틴아무네점프다トンネかわすんだ점프1번かわした抜かるんだピッチの上でどうしてあんなに高く飛べ그러나타카스키의차징에쓰러지고다시한번츠바사와의격렬한골다툼버프2단계눈이잠시보이지않다가시력을회복하며점핑발리로골을성공시킵니다4대3으로다시역전하는모습은정말명장면이죠갑자기번개가치며심장이뛴다는남양특집을선보이는미쓰기살았습니다인정사정볼것없이치바사의맹공이펼쳐집니다제자리에서탭핑오버헤드킥을시전하고이것을잘라먹는미사키역시동점골은미사키의몫이네요마지막츠바사의롱슛은무지개크리티컬의힘으로키퍼와미쓰기를뚫고성공합니다최종스코어5대4로난카츠가무사시를물리칩니다매니저의부축으로퇴장하는미쓰기는언젠가심장병을이겨서필드로돌아오겠다고다짐합니다もし1分や2分しかプレイできなくても僕は必ずグラウンドに立つそしていつかこの心臓病にも打ち勝ってみせるよ미쓰기君시간은흘러2년의재활치료를마치고돌아온필드의귀공자재활치료후중3여름드디어경기장으로돌아옵니다단30분이상은출전이어려운조건이달려있습니다마다단토의신의지지により30분이상의강한운동은사실控えられている토호중학은휴가의해트트릭으로3대0으로앞서갑니다3点目早くも前半でハットトリック完成だ사스가전국屈指の에스스트라이커휴가거더이상기다릴수없는미쓰기전반전20분에투입됩니다하지만골문에는와카바야시가없는일본의수문장와카시마즈켄이대회무실점으로버티고있습니다行くぞ東方僕は2年間を棒に振ってこの3年目にかけてきたんだ全国大会にも行けずなところで負けてたまるか何これは予想外だ
예상과 달리 팀플레이 없이 단독 돌파하여 깔끔하게 첫 골을 성공시키는 미쓰기. 휴가와의 대결에서도 팀플레이 태클로 휴가를 내동댕이 치며 시원하게 한마디 해줍니다. 토호의 플레이메이커 타케시에게도 한수 가르쳐주는 미쓰기. 휴가 셔틀을 간단히 막아내며 가위바위보 싸움에서도 패스로 타케시를 무너뜨립니다. 야, 파스타! 미쓰기군 아자야카나 완투리탄! 하지만 중앙 최고 키퍼 캔이 한번 막아냅니다. 돈다! 와카스마즈군 아자야카나 점프에 미고토 캐치!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무사시. 요시! 와카스마즈군 격을 쓰카르타! 조신 사바다군 하시리코무! 모았다! これは 決定的な 찬스다! 쏘아させるか! 켄이 어렵게 펀칭으로 쳐낸 볼을 미쓰기가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합니다. 슈트! それには! これしかない! 아따! 이케! 키퍼의 와카시마즈군은 아직 태세가 조성되지 않아! 와카시마즈! 이오레스마가 이 이상 득점されて 타마가! 켄의 필살기 삼각차기까지 뚫어내는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는 미쓰기. 오버헤드킥! 2점 골 미니스미의 아자야카나 볼 컨트롤이었다! 요시! 얏다소! 하지만 이후 심장 너프를 먹고 마지막 휴가와의 1대1 대결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안면 패스를 시전하며 무사시의 마지막 찬스를 살려보지만 켄의 활약으로 경기는 3대2로 토호 중학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모성애까지 자극하는 불운의 천재 소년. 수려한 외모와 깔끔한 기술 등으로 캡틴 츠바사, 유일한 소녀 팬덤을 형성하는 필드의 귀공자 미쓰기였습니다.